1년 10시간 필기 양승우 교수님 제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직업이어서요. 사람들에게 뭔가 바라지 않고 자기 희생해서 자기 몸 던져서 영웅처럼 구해주잖아요. 제일 멋있다 생각했어요. 저는 커리큘럼 그대로 공부했고 그 결과 합격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. 제가 평생 공부를 해보면서 몇 회독 이상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회독을 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 맞지 않는 공부법이라 생각했던 회독이 사실 엄청 효율적인 공부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강정구 교수님의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회독을 엄청나게 상세하게 시켜주고 근데 그 회독 시켜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핵심적인 기본 뼈대를 확실하게 알고 교과지 부분을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방향으로 알려주셔서 본인이 노력할 부분도 있고 수업 때 집중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가장 그게 좋았던 점입니다. 저 행정법을 처음 보고 뭐 이렇게 어려운 과목이 다 있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알게 해주셔서 양승우 교수님께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양승우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이 되게 큰 힘이 됐습니다. 저를 한 번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너는 무조건 합격할 거야 라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시는 게 저에겐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. 멘탈 관리 측면에서 자기는 이미 합격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면 불안이나 우울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슬럼프 없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. 아이가 2층에 매달려서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선임들이 지하실로 들어가기 전에 대기를 하라고 명령한 상황이었다. 그 상황에서 떨어지려는 아이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은 선임들의 말대로 자리를 지키고 대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. 도움이 됐던 점은 1:1 코칭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. 제가 잘못 얘기할 뻔한 점들도 많이 짚어주셨고 또한 어떤 방향으로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신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. 독수리입니다. 모든 면을 꿰뚫어 보시고 정확하게 지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. 합격에 필요한 팁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. 매일 성실하게 생활하고 교수님 말씀을 잘 듣고 복습하고 모르는 부분을 공부하고 알게 되고 그 성실한 생활을 1년간 유지하는 것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다고 생각합니다. 에듀윌은 합격이다. 공무원 합격. 에듀윌 합격 패스.